전 서울 강남에도 법당이 있고요. 네. 부산에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주님도 그냥 음성 자체에서 지금 느껴지는 게 신일한 존재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팔자 세다는 얘기죠. 그 신이란 존재가 이렇게 느껴지면요. 그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 그런 게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같은 게 전혀 안 보여지니까 뭘 금년에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또 매입이나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 좀 조심하고 사세요. 사람이라면 남자겠죠. 좀 조심하고 사십시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올해 이제 46이야. 말띠? 무오생 어디로 튈지 모르지. 생일은요? 생일은 음력 9월 8일이야. 9월 8일? 네. 성씨만 얘기해봐요. 성은? 성이요? 승씨, 김씨, 이씨, 박씨. 아, 유씨요. 유씨. 네. 모금도 유씨, 문화유씨. 모금도 유씨요. 또 보실 분 줘봐요. 네? 또 보실 분 주시라고.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궁금해요. 본인 것만 궁금해요? 네, 다들 뭐잘 사니까. 인연이 굉장히 인연줄이 약해요. 인연이라면 배우자가 됐건 옆에 뭐 사람이겠죠. 가장 큰 거는. 그리고 인연줄이 어떻다고요? 인연이 약하다고, 인연줄. 배우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직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줄이 약하기 때문에, 응? 약한 거고. 그리고 본인 눈에 드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들어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무슨 일 합니까? 저요? 공방이에요. 아, 공방? 공방이라면 뭐 만들고 막 그러는 거? 네, 그, 흙으로? 아니요, 나무인데 칼로 깎아요. 그걸 본인이 운영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네. 파 그니까 많고 많은 직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그런 거 운영하잖아. 그니까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본인 먹고 사는 거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하시는 거고. 이게 우리 친구분은 지금 46이 되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평범하다고 친다면은 벌써 이 나이면은 뭐 아이들 뭐 빠르면 대학생이 아니면 중고생이라도 있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근데 혼자 살잖아.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근데 신의 기운이 집안에 내력으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수 없는 삶인 거지. 나 유튜브 봐서 알죠?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뭐 그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낌이라서. 나하고 비슷한 팔자거든. 나도 53시, 53세가 됐지만 혼자잖아. 결혼하려다 이렇게 됐으니까. 친정 어머니 성씨가 어떻게 되셔? 이씨요. 거기까지만 알지. 어디이신지는 모르지.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엄마 쪽에 외가 쪽에서 좀 많이 이 신의 기운이 많이 느껴져요. 많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 외가 외할머니 그쪽 외증조 그쪽에서 많이 그런 신의 기운이 있다는 거 보면은 어머니도 빌고 사셨어야 되고 그 위에 할머님도 그렇고 이런 내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은 내가 아까 서두에 뭐 남자 조심하고 만나지 말고 문서 같은 거 내가 늘리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금년은 무탈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무탈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주한테는. 그리고 아참한 5년 내로 집안에 가까운 분이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네. 초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요? 5년 내로 좀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으네. 많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 가족 중에 뭐 암으로 재작년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문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집안 형 부모 형제하고 안 친하시죠? 네. 인연은 그럼 아예 인연 단절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안 친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누가 혼자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친하진 않죠. 원래 연락하고 사는데 만날 일이 잘 없죠. 그 고향이 진주신 거예요? 아니요, 강원도 춘천이요. 어이 춘천에서 많이도 내려왔다. 진주라 천리길이라고 하는데 천리가 아니라 만리길이네. 이런. 궁금한 거 물어요. 궁금한 거 많았었는데 갑자기 통화를 하니까 아니 어디 가서 뭘 보면 직업이 그 뭐 어떤 데는 또 20대 때 하던 거로 가라 뭐 아니면 계속 칼 잡는 거 제가 원래 횟집을 했었거든요. 또 그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하는 거는 계속 뭐 안 맞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제일 좋은데 돈은 안 내고 하니까 진짜 때려 쳐야 되나 어째야 되나 너무 갈등이 심해서 이게 무오생이라는 것도 있고 9월 8일이라는 이 구는 쇠를 뜻하고 팔은 목을 뜻하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 좋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큰 그걸로 인해서 재화가 돈이 되는 형국은 아니지. 근데 우리 지 친구분이 그게 있어요. 일단 가장 나는 권해준다면은 이 일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나중에 다른 거 공부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도 되는 거고 일이라는 게 큰 돈이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내가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고